Subscribe me. 티라노사우루스와 알로사우루스. 초롱이 누나, 이 다리만 건너면 되겠다. 그치? 응, 어서 가자. 큰일 날 뻔했네. 이제 어쩌지? 아, 꼼짝도 안 해. 그럼 어떡하지? 이런 건 힘센 티라노사우루스가 있으면 딱 돌 수 있을 텐데. 그치? 깜짝이야. 뽀롱아, 무슨 일인데 그래? 티라노사우루스, 이 나무 좀 치워줘. 글쎄, 꼼짝도 안 낸다고. 그게 말이야. 안 될 것 같아. 뭐? 나는 원래 앞발이 약하단 말이야. 잘 봐. 커다란 몸에 비해 참 짧다. 발가락도 두 개뿐이네. 에이. 너무 그러지 마. 내 친구들은 다 이렇다고. 난 알리오라모스. 크기는 6미터로 작지만 70개가 넘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지. 난 타르보사우루스. 티라노사우루스보다는 약간 작지만 12미터의 크기를 자랑하지. 아시아에서 발견된 육식공룡 중에선 가장 크다고. 그럼 뭐하냐? 너희도 똑같이 앞발이 짧고 발가락이 두 개뿐이라 저 나무를 들진 못한다는 거잖아. 아, 그럼 어떡해? 이게 우리 티라노사우루스과 또는 티라노사우루스류에 속하는 공룡들의 공통점인걸. 알았어, 알았어. 그렇다면... 어? 초롱이 누나! 알로사우루스는 앞발가락이 세 개래! 어? 그렇네. 알로사우루스 좀 불러봐. 알로사우루스? 알로사우루스! 내가 바로 알로사우루스! 티라노사우루스가 백악기 후기 최강의 공룡이었다면 난 쥐라기 후기 최강의 육식공룡이지. 보다시피 내 앞발가락은 세 개. 게다가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더 길다고. 우와, 됐어! 알로사우루스, 내가 저 나무 좀 키워줘. 아, 뭐? 아, 그건 좀... 뭐야, 너도? 그럼 그렇지. 뭐? 뭐라고? 그렇다면 친구들을 불러야겠어. 기가노토사우루스!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! 우리가 너보다 더 크지? 기가노토사우루스, 여긴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. 알로사우루스류에 속하는 내 친구들. 알로사우루스류는 티라노사우루스류와 달리 두개골이 길고 좁아. 또 발가락이 세 개지. 아, 이번에는 들 수 있겠는데? 뭐야? 아니, 이렇게 덩치 큰 공룡들이 나무 하나를 들지 못한다는 게 말이 돼? 아휴. 아, 그러지 말고 우리가 좀 도와주자, 누나. 친구들, 밧줄로 나무를 묶어 공룡들의 이빨로 끌 수 있도록 도와줘. 그렇지! 묶었다! 좋았어! 그렇지! 좋았어! 묶었다! 잘했어! 야호! 됐어! 잘했어, 친구들! 자, 공룡들! 이제 나무를 끌어봐! 양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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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호! 성공이야! 이제 집에 갈 수 있겠네. 모두 수고했어. 가만 보면 초롱이 누나가 제일 무섭다니까!